예언했던 승리기 때문에 뭐 딱히 기쁘지 않고 빨리 저는 이제 토너먼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겨야. 지금은 감흥도 없고. 예, 뭐 그냥 저희 팀원들 관장님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예. 한 경기 더 뛰고 올까요? 예. 한 경기 더 뛰고 올까요? 물론 제가 올해 토너먼트 우승한다는 얘기죠, 뭐. 챔피언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승이다. 우승에 대한 우승이야 트로피 아 챔피언 벨트 얻으니까 네. 우승의 의미입니다. 작년에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계속 늘 말하는 거지만 작년에 주인공 저였습니다. 문재현 선수님도 훌륭한 선수고 선배님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도발은 안 했지만 작년에 주인공은 저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벨트 보니까 벨트가 저를 원하더라고요. 아 벨트가요? 네. 말을 막 벨트 말 걸었습니다. 저 허리 오고 싶다고. 자만이 아니고 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예언한 건데 무조건 성립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감이다? 자신감이죠. 자만이 아니고 자신감입니다. 스웩 스웩도 없지 않아 있죠. 지철이 형은 저랑 친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 친한 형이고 훈련도 같이 몇 번 해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치고 하는 거지 시합 때는 냉정할 겁니다. 저는 전적 관리라는 소리를 절대 싫어합니다. 저는 무조건 강한 선수랑 붙어서 이기는 게 의미가 있지 약한 선수랑 붙어서 이겼다는 건 이거는 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문재현 선수를 이겨 타이틀 벨트도 얻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선전에서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챔피언 벨트입니다. 상금이랑 그러면 장익한 선수입니다.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상대가 저의 목표입니다. 사고가 제주도라는 지역에서 챔피언이 탄생한다는 게 이게 사고입니다. 최초입니다. 7연승도 최초고 제가 뭐 해외에 이렇게 나간 거 제주도 다 그냥 제가 최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승 할 때마다 최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격투기에서는 제가 우선 다 최초 쓰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네, 사고 한번 내겠습니다. 저는 왼손 카운터가 주특기고 예.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맞는 게 제 주먹입니다. 저랑 할 때는 진짜 눈 한번 깜빡거리는 순간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보였습니다. 거리도 그냥 주먹 뻗으면 맞는 거리였고 그냥 1라운드에 애초부터 그냥 늘 KO로 했지만 오늘은 더 확신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언제요? 5월 아니면 4월에도 한번 뛰고 싶은데 여유되면 근데 토너먼트 혹시 부상당하면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토너먼트 조금 올해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맞죠?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파이터라면? 예. 네. 저 초대해 주십시오. 라이진이 이거 분명 보고 있습니다. 분명 보고 있을 텐데 저 같은 스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카이지만 저는 카이를 리스펙하고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냥 멋있게 뭐 악감정 없이 멋있게 그냥 관중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멋있게 싸웁시다. 네, 저 제주짱 기억해 주십시오. 제 연말에 챔피언 벨트 꼭 매가지고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에게 진짜 남 부럽지 않은 아들이 될 거고 저희 제주도의 위상을 제가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